어떻게 됐습니까? 서지숙이라는 사람이 31년 전에 실종돼서 자동으로 사망 처리된 사람이라고요? 실종 신고자가 차우석이라고요? 나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여자 꼭 찾아야 돼요. 그 여자 사라진 지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이미 나 몰래 5년 동안 그 여자 찾고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소식 없으면 그 여자는 죽은 거라고요. 아니요. 분명 어딘가 살아있을 거예요. 제대로 된 흔적 하나 없이 이렇게 만약 그 여자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요.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가지 마요. 당신 이렇게 떠나면 난 어떻게 살라고요. 제발. 우석 씨 제발 나 버리지 마요. 31년 전에 서지숙을 제대로만 죽였어도 오늘 같은 일은 없었잖아요. 그럼 서지숙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건데 아버지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 그래 무슨 일이야?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니? 아버지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짝꿍하고 싶었던 여자 있었잖아요. 근데 걔랑 짝꿍 안 돼서 속상하다고 하니까 엄마가 다음날 선생님 설득해서 그 애랑 짝꿍 만들어줬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 축구부 할 때 주전 못 돼서 맨날 벤치에 앉아있으니까 엄마가 학교에 새로 축구부 만들어서 절 주장으로 만들어줬었잖아요. 그러지 말랬는데도 참. 다른 사람들이 엄마 손가락질해도 전 알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법이라는 거. 아버지도 아시죠?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꺼내는 거니? 아버지, 엄마의 사랑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 제가 언제 알게 됐는지 아세요? 저 6살 때요. 아버지가 엄마를 떠난 그날 알게 됐어요. 미안해요. 그날 아버지가 나간 현관문 앞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감이 서네요. 내가 했잖아. 서준아. 아버지를 잃은 엄마의 모습은 마치 하얀 눈밭에서 홀로 시들어버린 장미꽃 같아 보였거든요. 아, 그래. 엄마한텐 이제 서준이밖에 없어. 서준이는 절대 엄마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그 선택을 한 거였잖아요. 아빠! 어, 서준아. 서준아, 많이 놀랬지? 아빠가 미안해. 응? 아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또 엄마 버리고 가는 거 아니죠? 나랑 엄마 버리고 갈 거예요? 이제 아빠 아무데도 안 갈게. 미안하다, 서준아. 미안하다, 서준아. 그때 아버지가 들어와서 저한테 약속했잖아요. 이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땐 내가 미안했다. 전 괜찮아요. 엄마만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엄마 진짜로 아버지한테 사랑받기를 원하고 바랬거든요. 엄마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건 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는 엄마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